헤드셋에 부딪히면서 막 금속 소리가 나가지고. 그 얼마 전에 앨리스 그것도 무서운 게임이야? 앨리스는 전혀 안 무서운 게임이야.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막 소리 지르고 이랬어요? 빡쳐서. 게임 중에 난 제일 무서웠던 게 바이오하자드 1 해봤어요? 4부터 해봐가지고. 바이오하자드 1이 연출이 진짜 지려요. 나는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라는 그... 또? 아니 네, 네. 화이트데이가 네, 거기에 나오는 수위 아저씨가 정말 무서워요. 수위 아저씨? 네. 그게 무슨 장르예요? 그것도 FPS처럼? 네네네. 그 막 탈출하는 막 그런 건데 맞지?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여자친구... 네, 안 해봤는데 여자친구한테 초콜릿을 주러 학교 가는데 갑자기 경비 아저씨가 와서 막 때리고 귀신 나오고 그런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 끝을 못 봤거든요. 귀신 들린 경비 아저씨에 대한 얘기예요? 슈사코 같은 거네 그러면? 슈사코는 뭐지? 어쨌든 화이트데이 국산 명작 게임이라고 들어가지고. 그러네. 막 나오잖아요 취작. 아. 그런 그 게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웬만하면 귀신은 안 무서워하게 돼가지고. 근데 뭐 저는 인식 자체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공포는 교육된 공포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저렇게 생긴 사람이 네. 간단애기, 그러니까 팍 놀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여주면 간단애들이 애기들이 막 귀신 사진 보고 이러면 과연 무서워할까? 아유 안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섭고 너한테 피해를 끼칠 피해를 입힐 수도 있어. 라고 부모들이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확 놀래키고 애들이 막 이러면 막 좋아하고 부모들이. 아니 진짜 부모들이 하면 안 되는 장난 중에 하나가 밖으로 애기들 데리고 나가서 숨는 거. 아, 애기들 우는 거 보는 부모들이 있어요. 엄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러면 달래주고. 나 진짜 하면 안 되는 장난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런 거에서 공포를 배운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혼자 남으면 어떻게 될 수도 있겠구나. 다른 위협 요소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걸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공포를 배운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는 나는 별로 공포를 잘 못 느껴요. 저는 원래는 귀신을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귀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통제가 불가능하잖아요. 벽도 뚫을 수 있고 뭐 속설에 의하면 텔레포트도 하고 애들이. 근데 군대에서 밤에 초병 같은 거 나갔을 때 하루 종일 혼자 있어 보니까 안 나와요 애들이. 심심해 죽겠는데. 귀신들이? 귀신이라도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나오다 보니까. 그 옷장에 들어간 그런 사람처럼? 아 그럼 딜 교환하러 가야죠. Come on? Come on? 옷장? 아 근데 진짜 잘 어울려요. 아이 그럼. 네. 저 어깨 펑을 넣었을 때 펑펑 네. 좀 세워서 좀 보여주세요. 아이. 아, 셋 좀 넣었을 때 우리 중에 셋 중에 분장 퀄리티가 지금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요. 준비도 제가 제일 단가는 제일 낮죠 이게. 단가는 제일 낮죠. 저비용 고효율.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공포 영화 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막 무섭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제일 재밌게 본 공포 영화가 무섭게 본 공포 영화는 아까 엑소시스트. 아직도 생각이 나고. 그 이후에 또 본 적도 있는데 그때는 별로 그렇게 큰 감흥은 없었고 재밌게 본 거는 28일 후. 그 좀비 영화죠. 좀비 영화인데 뭐 좀비긴 한데 이제 분노 바이러스라고 이제 바꿔서 소재를 바꿔가지고 뭐 뛸 수 있고 지능이 있고 단체로 움직이고 막 이런 거 좀 약간 신세계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영화들 보면은 제일 궁금한 게 왜 지네끼리는 안 싸워요? 모든 바이러스가 뭐 좀비도 그렇고 그런 애들은 다 지네끼리는 안 싸우더라고요. 원래 작은 애들끼리는 그러네. 그러니까 좀비 같은 경우는 인육을 먹는다라고 되는데 지들도 인육이거든요, 다. 그러네. 그게 제일 인육인데 시체잖아요. 죽은 사람도 먹더라고요. 그치? 신기해, 애들. 편식을 해요. 그러네. 신상 아니면 안 먹나 보다. 아이, 워킹데드 보면 냄새를 맡는다 그러긴 하는데. 아 워킹데드 봐요? 워킹데드가 지금 시즌 6? 거기까지 나왔어요? 4! 시즌 4! 4? 아 그러네. 시즌 1이 진짜 꿀이고 2에서 조금 노잼이다가 네. 3에서 막 올라와요. 그
시즌2에서 그 여자 뭐 임신 얘기가 주제가 돼가지고 봤어요? 네. 어, 그 여자 임신 얘기가 주제일 때는 되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거기 그리고 뭐 막 바람 피고 뭐 남자가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얘기 때는 별로 재미가 없는데 시즌3로 넘어와서 생존으로 다시 넘어오니까 감옥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부터는 좀 재밌더라고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 되게 무서워해가지고 항상 남이 블로그 같은 게 리뷰해놓은 걸 그냥 봐요. 아, 워킹데드는 무서운 영화가 아니에요. 그 놀라잖아요. 안 놀래요? 안 놀래요? 그니까 그거 있어요. 그 나라별로 귀신들이 있잖아요. 네. 연출발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 귀신들. 우리나라랑 이제 동양 쪽 연출발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 일본, 그다음에 강씨, 중국. 약간 동양권은 동양권. 연출발이 좀 필요하고 그 좀비나 흡혈귀 유럽풍 이런 애들은 그 뭔가 상상 속에서 조여오는 공포나 아니면 그 영화를 보고 내가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내가 놓인다면 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약간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 아유, 완전히 난 짧은 건 줄 알았어. 나도 소리 질러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짧은 건 줄 알았어. 예. 근데 웃긴 건 우리나라 귀신은 대처 방법이 없어요. 네, 괜히 그게 안 박혀요. 죽어야지. 딜교가 안 돼. 네. 그러니까 디바인 포션 먹은 것처럼 무적이요. 강 씨는 숨 안 쉬면 못 찾잖아요. 아, 맞죠, 맞죠. 숨. 강 씨 알아요? 영안도사? 영안도사 알아요? 우리 세대는 알아야 돼요. 아니, 아는 게 정상이던데 보통. 몇 년생이요? 89요. 한 살 차이 나네. 네, 90이요. 강 영안도사와 뭐 영구와 영안도사. 그러니까 영구와 강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영구와 강시. 어렸을 때 막 강시 몰라요? 나오는. 강시. 경비행기탄으로 바빴. 머리에 부적 붙이고 요거. 그건 알아요. 걔가 걔예요? 아예. 그 나무 칼 들고 다니는 사람. 노란 옷 입고. 이상한 모자 쓰. 네. 어쨌든 강시는 그렇고 얘도 말뚝 박아서 죽일 수 있잖아요. 관에 넣고 부적 붙이고. 아 예. 드라큘라는 마늘, 십자가, 햇빛, 은도. 예. 네. 이따가 이제 동서양 귀신에 관한 정보를 좀 알려드릴 건데. 네. 거기서 이렇게 불가 쫙 나와요. 아 그래요? 트러블러도 보니까 요정 피를 마시면 낮에도 걸어다닐 수 있대요. 요정부터 좀 데려와 주세요. 요정이 우리 생각하는 그런 요정이 아니에요. 변신 이쁘게 변신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하여튼 좀 네. 아, 그래요? 본인 친구들 좀 보다 좀 못생겼어요. 아니 변신할 수 있다며. 아 그럼 됐지. 아 변신할 수 있어. 아 그럼 됐지. 본인 친구들에서 좀 못생긴 그 친구들이 장동건 고소영으로 변신할 수 있어요. 아유 감사하죠. 예. 네, 좋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죠? 서양 귀신. 좀비는 머리 자르거나 머리 날리면 죽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랑 그 일본 귀신들은 못 죽여요? 죽일 수가 없어. 노답. 맞아. 주원 봐봐요, 주원. 그 징그러운 것들은 우물에 넣어도 막 겨우 올라오고. 와, 링 진짜. 텔레비에서 나오고. 링 그 텔레비에서 나올 때 있잖아요. 네. 제가 그 영화 끝난 줄 알고 왜 우물에서 포옹하잖아요. 그래서 아 영화 끝났구나. 그리고 나서 끌려고 TV에 제가 다가갔었어요. 근데 제가 TV에 다가가니까 화면이 바뀌면서 막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링2가 있지 않아요? 있어요. 마지막에 그 남자가 같이 우물에 떨어졌는데 남자가 막 허겁지겁 우물에서 나오려고 이렇게 막 하면서 손톱 막 부러지고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실제 그 우물에 원래 떨어졌던 애가 남자 머리 이렇게 탁 잡으면서 올라가는 마지막 장면이 그 못 봤어요? 무서워. 공포 영화는 공포 얘기는 네. 되게 자꾸 상상하게 돼가지고 조용해지네 사람이. 그런 상상을 저거한 그런 말 얘기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감을 때 이렇게 하고 감다가 머리숱이 많은 것 같으면 누가 같이 뒤에서 이러고 있나는 거. 자기 머리 감겨달라고 머리 들이댄 거다. 그거를 저 어렸을 때 진짜 무서웠어요. 그런 거를 눈을 못 감고 있는 거야. 제가 시야가 안 보이면 뭐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또 뭐 있죠? 거울.
거울. 거울 세수할 때 이렇게 나는 세수 다시 하라 이렇게 했는데 거울 속에는 아직도 이렇게 있는 거. 거울 속에 항상 누가 보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다시 뒀다고 보면 없어지고 다시 숙이면 나오고.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이게 반사 이게 계속 반사되는 거울, 양면 거울 양쪽에 거울 있으면은 몇 번째에 누가 서 있다고. 오. 그거를 세봤더니 안 보이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극복을 했고. 근데 제가 사람 치인 걸 한번 봤어요. 아 실제로? 실제로 사람이 차에 쳐서 붕 날라서 떨어지는 걸 봤거든요. 그다음부터 제가 두 달 동안 떨어지는 거에 시달렸는데 아무 생각 없이 방문을 확 열었는데 쑥 떨어지는 거예요. 걔 그 사람이 계속. 그리고 내 방에서 부엌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코너 딱 돌았는데 또 쑥 떨어지고 그 사람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거 네 냉점 아니야? 냉점이 냉점 계속 떨어지는 냉점이 계속 떨어진 거지. 그거 겪었던 거 얘기하니까 저 그거 생각나요. 엑소시스트 그 보고 나서 막 가인 울리고 이 시즌에 예. 한창 진짜 많이 울리고 난 너무 괴롭다 잠 자는 것도 무섭다라고 생각했을 때 물리적인 일이 일어난 적이 한번 있었어요. 정신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 이렇게 방이 있으면 여기가 문이에요. 그럼 여기 문이 있으면 문이 보통 이렇게 열려요. 벽에서 벽으로.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을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문이 여기 이렇게 있었고 문 옆에 반신 거울 위로 긴 거울이 문이 여기 거울이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거울이 이쪽에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근데 내가 문을 팍 열고 들어갔는데 거울이 떨어진 거야. 그러면 벽에 있는 거울이 어떻게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죠? 이게 탁탁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내 눈앞으로 뭐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울이었어. 이렇게 떨어진 거야. 어?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닥이 이렇게 엎어진 채로 깨졌어요. 근데 엄마를 불러서 나 거울 이상하게 깨졌다고 하니까 엄마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야. 그냥 넘어왔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도 옆에 있을 때 그냥 이렇게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도 거울이 이렇게 떨어지지 이렇게 떨어지진 않는 거야. 누가 집어던진 거 아니면 그렇지. 아, 안 되죠. 그죠. 이렇게 붙어 있던 거울이 절대 이렇게 넘어질 수가 없다고. 내 눈앞으로 뭐가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난 그 거울이 이렇게 깨져 있는 게 너무 지금 생각하면 되게 무섭지. 그 방에 들어갈 때 내 방이었는데. 지금 그 방 쓰세요? 아! 그 방이 누가 자살한 방이에요. 거짓말 치지 마요. 진짜로. 착. 아 진짜로. 아, 진짜? 제가 아 이거 하지. 아니야 주장 아니에요. 아 하지 말라고요. 이런 거 하면 놀란다고. 아 좋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는데 그 방에서 누가 자살한 방이에요. 어. 네. 귀신이란 게. 정말 있을까? 사실 제가 완벽하게 공포에서 벗어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사후세계가 있다 없다에 대한 논란이 그거에 대한 게 아니고 판단이 아니고 있어도 나랑 별로 상관없다. 아까 그런 거 세수할 때 있잖아요. 보고 있지. 내가 볼 때만 없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내가 사는 데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지. 난 아무 영향도 못 미치고 마음껏 봐라. 볼라면 보고 있으려면 있고 내가 월세 낸 집에 자리만 안 차지하면. 근데 그런 거 있죠. 월세 얘기하니까 그거 있네. 침대에 누울 때 한쪽으로 붙어서 눕지 말라고. 아, 저 혼자 사는데요. 한 사람이 누울 자리가 생기면 거기 와서 눕는데요. 남자가? 의사가. 흑인이 수술해 주려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침대 책상 옆에 주로 침대가 있잖아요. 침대 있는데 의자 빼놓고 자지 말라고. 아 거기야. 어 의자 거기 앉아가지고 이러고 보고 있는다. 그 아, 그러니까 그 막 생각나네 이제 그 공부하다가 학생분들 계시지 않나? 공부하다가 샤프 뒤로 던졌을 때 떨어지는 소리 안 나면 누가 받은 거라고. 던져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 처음 들어요? 네. 나는 분신사바 같은 것도 해봤는데 결과가 나와요? 아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뻥치는 거겠죠. 항상 결과가 나왔었어요. 근데 웃긴 게 그게 왜 서양에도 있어요. 똑같은 게. 근데 분신사바는 완전 무섭고 어두운 분위기잖아요. 막 불 다 꺼놓고 촛불 하나 킨 채로 뭐 오이때 구다사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정확한 그 대사를 알려드릴게요. 오이때 구다사이면 들어와주세요라는. 네. 그거를 막 대충 발음만 듣고 팝송을 한글로 적어놓은 것처럼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이때 구다사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위저보드라는 게 있어요. 주만지에 나오는 건데 주만지에서 그 맨 처음에 주만지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여기서 A, B, C, D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써있고 G까지 이렇게 있고 걔네도 똑같이 돋보기 같은 게 있어서 여러 명이 그 돋보기를 잡고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은 돋보기를요? 응 돋보기 그러니까 돋보기가 A부터 G까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럼 답을 뭐 물어봐요. 물어보면 Yes, Y, E, S 막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뭔가 약간 부두술사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막 이런 느낌 분신사바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 보드게임 같은 그런 느낌. 제가 어렸을 때 그 주만지를 보고 위저보드를 구하고 싶어가지고 알아봤는데 우리나라에는 팔질 않더라고. 지금은 아마 팔 네. 구할 수 있겠죠. 그 저기 뭐야 거시기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 하나 읽어보죠. 읽어보실래요? 사연이요? 네. 네 시청자분께서 프랑켄슈타인 기계인가? 아니, 그... 아니 박사가 잘못 만든 야, 그러니까 사람 갖다 막 붙여서 만든 거 아니야? 잘못 만든 거 아니다. 다 목적이 있어서 태어난 거야. 아, 하나 더 읽어. 네가 읽으세요. 하나. 네.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럴까요? 두 번째 이야기. 네. 어, 좀 기네요.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자기가 겪었던 이상한 일을 네. 적어주신 거라 오,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안 무서울 수도 있지만 네. 그때 본인이 그 상황이었다면 무서웠을 거다라는 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감정이입해서 한번 들어봐 네. 주시죠. 반말로 쓰셨네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하게 일과를 마쳤다. 퇴근하고 밥 먹고 씻고 단 한 가지 달랐던 점을 구태화 뽑자면 거실에 드러누워서 TV를 좀 늦게까지 보다가 골아떨어진 것 정도? 그렇게 몇 시간 잠에 빠져 있었을까? 갑작스럽게 비몽사몽한 상태로 깨어났다. 잘 때 예민한 분이라면 아실 것 같다. 자다가 조금이라도 큰 소리가 들리거나 누군가 몸을 흔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화들짝 놀라면 깨어나지는 않지만 반쯤 잠에 취한 정신으로 깨어나는 상태. 무튼 나는 그렇게 깨어났다. 그 상태로 별일이 없다면 스르륵 다시 잠드는 게 보통이었지만 주방 쪽에서 들려온 작은 사각사각 거리는 소리가 귀에 잡히는 순간 정신이 말똥해졌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스치는 소리인가? 아니면 같은 숙소 멤버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인가? 소리의 정체에 대해서 이것저것 생각하던 와중에 깨달았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사각거리는 소리에 대해서 생각하던 중 소음이 거짓말처럼 갑작스럽게 멈췄다. 마치 내가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걸 눈치챈 소음의 원인이 방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양 숨기려는 것처럼. 어, 이거 문장력 좋네요. 그렇게 그나마 있던 그 사각사각 거리는 정체불명의 소리까지도 사라지며 찾아온 완전한 정막. 숙소 안은 쉴 새 없이 째깍거리는 시계 초침 소리와 간헐적으로 내쉬는 내 숨소리만 들려올 뿐 그 뒤로 한참이 지나도 주방에서 들렸던 그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조용해진 숙소에 익숙해져 조금씩 잠에 빠져가는 도중에 나는 문득 떠오른 게 있었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숙소의 높이는 5층. 나뭇가지가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들려올 리가 없었고 설사 들리더라도 당시 출장을 나간 시기는 겨울철 아. 1월달이라 창문은 죄다 닫아놓고 생활하고 있었다. 사람이 없는 동네고 차도 잘 안 다녀서 밖에 소음이라곤 고작해야 이따금 부는 바람소리나 그리고 같은 숙소 멤버는 내가 잘 아는 놈으로 고등학교 동창의 입사 동기인 녀석이라 놈의 잠버릇은 이미 잘 알고 있었다.
다른 건 모른다 쳐도 기본적으로 그놈은 10시가 넘으면 무조건 자는 놈이었다. 밤늦게 잠이 안 온답시고 거실을 싸돌아다니면서 아까 들었던 저 사각거리는 소음을 내는 일은 하나가 우승하는 날이 오더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떠오른 순간 소름이 돋았다. 그럼 방금 들었던 소음의 원인은 도대체 그러면 뭘까 도대체? 놀랐어요? 뭐지? 라는 생각과 함께 주방 쪽에서 다시 소음이 울렸다. 그리고 이번엔 아까 주방에서만 들렸던 소리가 조금씩 천천히 내가 누워있는 방향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확실해져만 갔다. 분명히 소리를 내는 정체 모를 원인이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지던 발걸음 소리는 끝내 내 왼쪽 귀 바로 옆에서 멈췄다. 당연히 나는 그 상황에 겁이 덜컥나 소리를 지르며 방에 누워 자빠져 쳐 자고 있을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으나 겁에 질린 건지 내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몸은 움직여지는 걸로 보아 가위에 눌린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그 가위에 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가위 눌렸을 때보다 눈을 뜨면 앞에 보이게 될 저 발소리를 내는 것이 헛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오르자 긴장으로 인해 심장이 미친 듯이 펌프질하기 시작했고 공포로 머릿속을 새하얗게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거짓말처럼 거기서 끝이었다. 그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겁슬치레 먹었던 나는 딱딱하게 굳어 숨소리도 침 삼키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거실 바닥에 덩그러니 누워만 있었다. 에이 쫄았네. 고요함은 오래갔고 마침내 한참이 지나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자 긴장으로 미친 듯이 뛰던 심장이 슬슬 잠잠해지고 등 뒤를 타고 쫙 돌았던 소름이 모두 가라앉을 정도로 시간이 지나 아까 전처럼 시계 초침 소리와 내 숨소리만 들리게 되어 긴장이 풀리게 된 나는 슬쩍 실 눈을 떴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건 눈을 뜨기 직전인 딱 여기까지입니다. 제 친구놈이 말하길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왔는데 제가 눈을 뜨고 천장만 쳐다보고 있길래 저한테 다가와서 멍때리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좋은 의미에서 뺨 따고 몇 대 시원하게 갈겨주니까 그때 제가 악몽이라도 꾼 것처럼 심하게 놀라면서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 저기 뭐야 여기에서 발걸음 소리 막 이렇게 삭삭거리는 소리가 자기 귀 옆에서 멈췄다 했잖아요. 거기서 좀 다른 결론으로 갔으면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가서 좀 안심을 하고 이제 아 이제 내가 가위 눌린 게 아니구나 라고 하고 있는데 속삭이는 거지. 아 거기서 자기한테 아직 깜발 남았다. 눈 떠도 돼. 안 자는 거 알아. 그렇게 그런 경험 없어요? 가위 눌렸을 때 빼고는 가위 눌린 경험 뭐 좀 얘기해줄 만한 거 없어요? 가위 눌렸던 경험이요? 네. 뭐 솔직히 저는 지켜보는 귀신이 많았어요. 저를 실제로 저를 터치하거나 그랬던 적은 딱 한 번뿐이었고. 그걸 뭐예요? 그걸 얘기해줘. 그러니까 자고 있으면 이렇게 똑바로 자고 있잖아요. 아 이거 흔든 거? 네, 흔든 거 빼고 이렇게 쳐다보고 가요. 저를. 그게 되게 많았어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아 그러고 보니까 그 영화도 생각나네. 그 뭐죠? 옷장에 들어가고 잠에 나오는 거. 장화홍련. 장화홍련. 어 저 그 영화 진짜 여러 번 봤어요. 그게 진짜 지렸던 장면이 뭐냐면 아직도 생각나는 게 옷장이 앞으로 이렇게 팍 쏟아지면서 손이 딱 깔리거든요? 근데 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살아있는데 살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진짜 무서워요. 탭을 치는 거지. 핑 찍는 거예요? 탭을 치는 거지. 항복이라고. 아. 아. 그 장면은 아직도 기억나요. 장화홍련에서. 딴 건 다 안 무서운데. 그게 귀신 갑자기 튀어나온 장면이 두 번인가 나올 거예요. 싱크대 밑에서 한번 나오고. 싱크대 밑에 한 번. 네. 그다음에 장롱에서 한번 나오고. 네. 네. 그리고 아, 저기 나와요. 침대에서 이렇게 자고 있으면 피잖아요. 이렇게 서 가지고 맞다. 엄마. 엄마 귀신이 이렇게 내려다보는 장면. 오, 지려. 그게 반전이잖아요. 장홍련이 나중에 보면은.
아, 그, 아 이런 장난 생각난다. 저쪽 보면서 해주셔야죠. 뭐요? 저쪽 보면서 해주셔야지. 알겠잖아. 진짜 웃기네. 그 유튜브에 요즘 여름이라 그런지 무서운 동영상 같은 거 많이 올라오는데 그거 보셨어요? 할아버지 귀신? 일본 동영상인데 네. 엄마가 애기 노는 걸 이렇게 찍고 있어요. 응. 근데 할아버지 돌아가셨고 응. 근데 애기 노는 거 이렇게 찍고 있다가 애기가 막 헛소리를 해. 뭐 이렇게 뭐 하면서 할아버지 이거 만들었어요 말하는 거.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라고 하니까 할아버지도 뒤에 계셔 아까부터.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소리 해 라고 했는데 할아버지 저기 있잖아 라고 해가지고 카메라 딱 돌렸는데 할아버지 얼굴 확 나오는. 할아버지 얼굴이 그러니까 홀려원처럼 이렇게 확 지나가요. 쳐다보는. 그 동영상 찾아보세요. 네. 별로 안 무섭죠. 근데 이 무서운 얘기 하는데 저희가 좀 이게 좀 그런 분위기도 만들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준비도 많이 하고. 솔직히 저는 좀 무서워요. 저는 지금 닭살 돋았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로.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저는 항상 뭐 기승전 인구 증가로 가는데 여자분들 처음 만나서 이제 여름에는 특히나 무서운 얘기 해볼까? 이런 거 되게 잘 먹히거든요. 되게 좋아요 사실. 여자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네. 정말 재밌어하고. 영화를 같이 보면 금방 친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심리적으로 어두운 데 같이 들어갔다 나오면 뭔가 그 어려움을 이겨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대요. 위기감을 같이 이겨낸 사람한테는 전우애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런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운 얘기 같은 경우에는 이 극단적인 이런 거에 하나인 거죠.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외워놓으시고요. 혹시라도 아 노재민 건자인 줄 알고 껐다가 다시 보니까 괜찮아서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련 갖지 마시고 컨텐츠샵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조금만 더 할게요. 2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